Hello everyone, I'm Jenna.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제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연을 둘러보면요, 동물과 식물 보면 갖가지 재미난 사실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이름하여 Did you know? 여러분은 아셨나요? 해서요, Fun Facts in Nature, 자연 속의 재미난 사실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신나게 재미나게 한번 알아보시러 떠나볼까요? Okay, everyone, let's get started. 네, 여러분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실게요. A shrimp's heart is located on its head라고 되어 있죠? 자, a shrimp 하면 여러분 새우 아시죠? 새우의 heart 뭐죠? 심장은요, is located 하면 위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새우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on its head. What? 심장이 머리에 있다고요, 그죠? But if we base it on the exact anatomy of a shrimp. 하지만 우리가 basic, 그걸 둔다면요. 어디에 두냐면요. On the exact, 정확한 anatomy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해부 구조를 말해요. 우리 해부학 구조상에 정확히 둔다면요. 뭘요? Of a shrimp. 새우의 어떤 정확한 해부 구조를 보고 본다면요. It's hard. 새우의 심장은 is located 어디에 있냐면 on its thorax. 자, thorax 하면 여러분 흉부라고 합니다. 우리 흉부에 있어요. Just after the head. 머리 바로 뒤에 있는, 그쵸? But in general.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We see a shrimp. 우리가 새우를 볼 때 어떻게 되는 걸 보죠? Divided only into two parts. 그쵸? 새우 하면 겨우 두 부분으로 나눠진 그런 새우를 보죠. 크게 봤을 때 새우는 The head and the tail.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쵸? We see no thorax in it.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머리랑 꼬리로 보기 때문에 흉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With that, 그 점에서요, we can still say, 우리가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Daddy야라고요. A shrimp's heart is on its head. 그렇죠. 새우의 머리, 심장은 is on its head. 머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살펴보실게요. It is physically impossible. 자, 그거는 physically, 신체적으로 impossible. 또는 물리적으로 physically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뭐가 불가능한가요? eat가 뭘까요, 여러분? eat는 동그라미 하실게요. 가짜 주어예요. 그럼 진짜 주어가 있나요? 네, 뒷부분에 진짜 주어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요? 앞에 주어가 원래 와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동사하기 너무 기니까 산뜻하게 깔끔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It is physically impossible.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it에 해당하는 진짜 주어를 뒤로,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For pigs의 pig를 A로 받아서요. For A to B로 보실게요. For A to 다음을 B로 봐서 For A to B 하면 A가 B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For pigs 뭡니까? 돼지들이 to 뭐 하는 거? Look up in the sky. 뭐죠? 하늘을 look up, 올려다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돼지들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안 됩니다. They can roll down to see the sky. 자, they 다음에 여러분 can't가 아니라 can, can. 긍정형으로 바꿔주세요. They can roll down. 구를 순 있겠죠. To see the sky. 하늘을 보기 위해 구를 순 있어요. Not in the standing position. 하지만 아니에요. In the standing position? 서 있는 자세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 돼지라는 동물은요. 이 구조가, 신체 구조가 여러분, 서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을 못 쳐다본대요. 하늘을 보려면, 네, 굴르면, 그쵸? 굴러서 넘어지면, 넘어지면서 하늘을 볼 수는 있대요. Although their anatomy of the neck muscles won't let them look totally upraised. 그들의 anatomy 또 나왔네요. 해부 구조가요. Of the neck muscle. 이 목 근육 쪽의 해부 구조가 won't, 넘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Let down의 them을 목적어로 보시고요. Look 이하를 목적 보호로 봐서. Let 목적어 목적 보호하면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걸 let 허락하다예요. 근데 자, 그들의 우리 해부학적으로 이 목 근육이요. won't let them. 그들이 뭐뭐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Look, 그쵸? Totally upright, 그렇죠. 이 목이 해부학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돼지들로 하여금 upward, 위쪽을 보게끔 허락하지 않는다. 보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left,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To see the sky, 하늘을 보기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 또는 only its reflection, 하늘이나 또는 그것의 반사, 여러분 하늘에 반사된 거라도 보려면은요, 그 유일한 방법은 is to look in the mud. 진흙 속을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돼지가 물리학적으로 이 신체 구조상 서 있는 자세에서 못 본댔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그러면 보거나, 그쵸? 또는 그 하늘이 반사된 거라도 보려면 그 mud, 왜? 돼지가 진흙 속에 살잖아요. 그 진흙에 반사된 이 아래에서 반사된 하늘을 봐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살펴보실게요. Crocodile swallow stones. 자, crocodile, 악어는요, swallow stones. 돌을 삼킨답니다. 왜요? To help them dive deeper. 자, help them. 그들이 뭐 하는 걸 돕기 위해서 dive deeper. 더 깊숙이 dive. 잠수하는 걸 돕기 위해서요. help 다음에 목적어, 목적부예요. 목적어가 목적부하는 걸 돕다예요. 그들이 dive, 우리 diving 한다 그러죠, 그죠? dive deeper 뭡니까? 더 깊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돕기 위해 돌을 삼킨대요. Crocodiles have been known. 자, crocodile들은요, 우리 악어들은 have pp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단데, be known, 알려져 왔대요. 자, know가 알다, 자, be known. 그쵸? 알려져 왔어요. 뭐 한다고? to 이해한다고. swallow stone. 돌을 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커마 동그라미 해볼게요. 문장을 잘 읽으시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커마 which 나오면요, 커마를 그런데 한번 쉬어가 주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쵸? Scientists believe. 자, 그 다음요. Which 다음에 여러분 Scientists believe를 괄호로 묶어보세요. 과학자들이 믿는다라는 삽입이 된 절이에요. Which Scientists believe는요. 괄호로 묶어서 빼도 좋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원래는요. Comma which help them.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것들이요. 그쵸? Help them. 그 돌을 삼키는 게요. 도와준대요. 그들이 뭐 하도록? Help them digest food. 음식을 digest? 소화시키도록요. And dive deeper. 더 깊이 잠수하도록요. In the lakes. 그쵸? 호수에서요. 그리고 또는 rivers. 강 and ponds. 연못이요. They inhabit. 자, they inhabit 부분이 앞에 장소들을 꾸며줘요. 그들이 inhabit? 서식하는 뭐 lakes, 호수나 강이나 그쵸? 연못에서 더 깊이 잠수하는 걸 도와준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실게요. A cat has 32 muscles in each ear. 와우! 고양이는 여러분 갖고 있답니다. 각 귀에 muscle, 근육이 몇 개요? 무려 32개의 근육을 각 귀마다 갖고 있대요. Cats have 32 muscles. 자, 고양이들은 32개의 그쵸? 근육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근육이냐면 다디아한 근육이에요. Control, 그쵸? control, 조정하는요, the outer ear, 그죠? 이 외부의, 그죠? 귀를, 조정하는 32개의 우리 muscle, 근육이 있답니다. 근데 뭐에 비교했을 때요? compared to, 그죠? humans 6 muscle each. compared to 하면 뭐뭐와 비교해서 라는 뜻이에요. humans, 인간의 6 muscle each. 인간은 각 귀마다 몇 개 있다고요? 근육이 6개 있는 걸 비교했을 때, 오, 고양이는 32개가 있다는 거죠. A cat can rotate its ears independently 180 degrees. Wow. 고양이는요, can rotate, 회전시킬 수 있대요. 뭘요? Its ears, 그 귀들을 회전시킬 수 있는데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각각 180 degrees. 180도 회전할 수 있답니다. 귀를 돌릴 수 있대요. And can turn, 그리고 turn,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요. 어디로? In the direction of 하면 뭐뭐의 방향으로? Sound, 아하. 소리의 방향, 즉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귀를 막 돌릴 수 있대요. 10 times faster, 근데 10배나 더 빨리요. 여러분, 타임이 시간도 되지만 이렇게 숫자 다음에 타임즈가 나오면 배라는 뜻이 있어요. 10 times, 10배나 faster, 더 빨리. 뭐보다 than those of the best watchdog. Those는 이때 그죠?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 ears겠죠, 그죠? 우리 귀들, 뭐의 귀요? It's the best watchdog. Watchdog 하면 감시견 있죠, 이렇게.
감시견, 최고의 감시견의 그 귀보다도요, 10배나 더 빨리 소리나는 방향으로 귀를 방향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The koala is an excellent swimmer. 여러분, 귀여운 코알라 아시죠? 코알라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데요. 코알라는 아주 excellent, 뛰어난 swimmer, 그죠? 수영을 하는 사람이요. 사람? 수영자예요, 그죠? And may cross river.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냐면요. 자, may cross river. 강을 건널지도 몰라요. 뭐 하기 위해서는? In order to 동사 완용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Escape from, 뭐뭐에서 탈출하다. 뭐에서 탈출하냐면 heavy flooding, 아주 heavy하면 무거운도 되고 심한, 아주 심각한 flooding, 홍수에서. In one area, 어떤 지역에 홍수가 뭐예요? 막 물이,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넘치는 그런 심한 홍수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 강을 건널 수도 있을 만큼 excellent swimmer예요. In some area, 근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koalas drown. What? 코알라가 drown, 익사하기도 한대요. 뭐요? 아까 excellent swimmer 하면서 물에 빠진다고요? In swimming pools, 어디요? Swimming pool 뭡니까? 수영장 있죠, pool. 수영장에서는 오히려 물에 빠지기도 한대요. 언제? When they are looking for water to drink. 오, 그들이 are looking for 하면 뭐뭐를 찾다는 거죠, water. 물을 찾을 때, 그쵸? To drink.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있을 때는 스위밍풀에서도, 그쵸? 빠져 죽기도 한대요. Although koalas can swim. 코알라가 수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lthough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죠? If there are no assisted ways.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자, if there 하면 뭐뭐가 있다면 이제 no니까, 어떤 assisted ways? 도움받는 방법이 없다면, 뭐가 뭐 하는요? For A가 to B 하는. 자, for 다음에 a koala를 A로 받으시고요. To climb out에 B로 받아보세요. 그래서 for A to B 하면 A가 B 하는 되겠습니다. 코알라가 to climb out. 자, climb out 하면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말이에요. 코알라가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받는 방법이 없다면 they will eventually drown. 그들은 eventually, 결국 drown.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snail. 자, 이번에는 snail 뭡니까? 달팽이 얘기 한번 알아볼게요. Snail can sleep. 잘 수 있대요. For 3 years. 3년 동안 잠을 잘 수 있답니다. If conditions are adverse. 만약에 conditions, 상황이 are adverse. Adverse 하면 힘든, 고난의, 역경의.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힘들면, 주변 환경이 힘들면 말이죠. 뭐와 같이, such as, 뭐와 같이, during a drought. Drought이 뭐죠, 여러분? 가뭄 기간 동안처럼 굉장히 상황이 불리하면 3년간 동안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It is no secret. 그거는 secret, 비밀이 아니래요. 그게 뭔데요? It 동그라미, 가짜 주어죠. 그죠? 진짜 주어가 분명 나옵니다. 아하, that 주어 동사 부분이 진짜 주어예요. 자, 뭐가 secret이 아니래요? 비밀이 아니래요? that이야 하는 거. Snails, 달팽이들이요. Need moisture, 뭐죠? 수분이, 습기가 필요해요. To stay alive. 그렇죠, 여러분. 달팽이들이 살려면은, 그쵸, 수분이 필요하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쵸, 다 알고 계시죠? Because many snails live in dry climates. 뭐예요? 많은 달팽이들이 live in 살아요. 어디예요? Dry climates. 건조한 기후에 살기 때문에 they have developed. 그들이 have develop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have PP. 현재 완료. 쭉 뭐뭐 해왔어요. Have developed, 개발시켜, 발전시켜 왔어요. 뭘요? A few tricks, 몇 가지 기술들을요. 뭐 하기 위해? To 동사하기 위해.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뭘 통해서요? Through dry spells. 자, 여러분, spell이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Dry spells 하면은 건조한 기간, 우리 뭐 건기 그러잖아요, 그죠? 건조한 기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 몇 가지 기술들을 그동안 개발시켜 왔어요. If the situation is too hot and dry, 그쵸? 만약에 상황이, 그쵸? Too hot, 너무 덥고 and dry, 건조하면요? Snails can find the place. 달팽이들은 장소를 찾을 수 있대요. 어떤 장소요? To hibernate 할 장소요. Place는 장소는 장소인데 장소란 명사를 꾸며주는 게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To
투이아 하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Hibernate 하는 장소, Hibernate 하면 동면하다 이란 말이죠. 동면하는, 즉 겨울잠 자는 장소예요. For up to 언제까지 동안요? 자,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온 뭐뭐 동안인데 up to는 뭐뭐까지? 얼마까지? 3 years. 3년까지 동안 동면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요. 뭐 할 때까지요? Until 주어 동사 할 때까지. The climate is more suitable. 뭐예요? 기후가 좀 더 suitable 뭐겠습니까? 더 적합할 때까지. For them. 그들에게 좀 더 적합할 때까지 up to 최장 3년까지 그죠? 동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because snails can live. 달팽이들은 살 수 있는데요. For 얼마 동안? 15 years. 뭐예요? 15년간. 자, 달팽이 수명이 얼마라고요? 15년 정도 되는데요. This is a good portion of their life. 그죠? 이거는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꽤나 큰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기후가 안 좋을 때 3년까지도 동면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달팽이의 수명은 15년이에요. 자, 15년 전체 수명을 생각할 때 3년이란 기간은 a good portion, 상당한 양이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But not as much as other living things. 하지만 not as much as, 뭐뭐만큼 많진 않아요. Other living things, 다른 living things, 생명체. 다른 생명체만큼 많지는 않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쌤이 예를 줄게요. 곰 있잖아요. 그죠? 동면하는 대표적 동물요. 곰은 여러분 그쵸? 물론 3년은 달팽이 동면하는 3년 최대 3년은 긴 기간이겠지만 곰은 겨울마다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다른 생명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실게요. Bees have five eyes. 자, 여러분 이번에는 bees입니다. 뭡니까? 꿀벌들이요. 자, 벌들은 have five eyes? 다섯 개 눈이 있어요. 오, 그거 아셨나요, 여러분? Three small ones. 세 개의 작은 눈들요. On top of their heads. 머리에 세 개의 작은 눈이 있고요. And two larger ones. 두 개의 좀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이때 ones는 eyes를 봤습니다. In front. 어디요? 앞쪽에, 그죠? 근데 그러면서 괄호하고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Two large compound eyes. 두 개의 큰 compound eyes 하면 여러분 compound 하면 원래 뭐 복합의 뜻인데 여러분 생물? 동물 많이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Compound eyes 하면은 겹눈이에요 여러분. 곤충들 겹눈이 있어요. 겹눈. 두 개의 큰 겹눈과 and three simple eyes. 그죠? 세 개의 단순한 눈, 홋눈이 있어요. We think of two eyes. 우리는 그 겹눈을요, 그쵸?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As being normal, 그쵸? 그게 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으흠. Okay.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쵸? 눈이 두 개인 거를, 그쵸? 우리 quotation mark가 있는 거는 정상이다. 그쵸? 인간에게는 눈이 두 개인 게 정상, normal이지만, but for most, 대부분에 있어서요, in the Hymenoptera order. 어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쌤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Hymenoptera order 하면 여러분, 곤충 중에서 막시루라고 하는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곤충을 분류함에 있어서, 벌과 같은 이런 곤충을 막시류. 쌤, 한국말도 잘 모르겠어요. 자, 암튼. Hymenoptera order, 막시류 곤충의 대부분에서는 five eyes are pretty normal. 다섯 개 눈은 are pretty normal. 꽤나 보통이다. 이 막시루라는 곤충에게는 눈 다섯 개가 정상이다. 보통이다. 이런 말 되겠네요. 자, 주의하실 것은 이때 pretty, 여기서 pretty normal 할 때 pretty는요. 예쁜이 아니라요. 꽤란 뜻의 부사 되겠습니다. Each of these compound eyes. 자, 이 겹눈의 각각은 has 갖고 있어요. 6,900 tiny lenses. 6,900개의 tiny 아주 작은 lenses를 갖고 있는데 그 렌즈가 called facets. Facet이라 불리는, 그쵸? 6,900개의 아주 작은 렌즈들을 갖고 있대요. Each of these tiny lenses. 또한, 이 작은 렌즈들의 각각은 has 갖고 있어요. Its own, 그것 자신만의 photosensitive cell. 자, photosensitive 하면, 감광성이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빛에 민감한 cells, 세포를 갖고 있대요. The facets are in groups. 이 facet이라는 렌즈는요, 그쵸? In groups. 이렇게 무리로, 단독으로가 아니라 무리로 존재하는데요. Each 각각이 with a special skill,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pattern이라든지 뭐 그죠? 우리 polarized light 하면요, 그쵸? 우리 빛이라든지요, 그쵸? 오케이. 극화된, 양극화된 빛이라든지요, 그쵸? 그리고 color, 그렇죠? 우리 색깔이라든지 motion. 움직임에 있어서 각각의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말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실게요. Have you ever heard the giraffe talk? 자, have you ever PP 하면요. 여지껏 뭐뭐 해본 적 있습니까? 라는 경험을 묻는 질문 되겠어요. Have you ever heard? 들어본 적 있나요? 뭘요? The giraffe talked. 뭐죠? 기린이 얘기한다는 거. 기린이 말을 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Giraffes have no vocal cords. 뭐예요? 기린들은요. Have no. 없대요. Vocal cords 하면 성대요. 성대가 없대요. And communicate.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by ing. 뭐뭐 함으로써 뜻이에요. Vibrating the air, 뭐죠? 공기를 vibrate, 진동시킴으로써. 근데 around their neck, 그들의 그쵸? 목 주변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it's been assumed. 자, 이때 it는 it is의 줄임말이 아니라 it has의 줄임말이야. It has been assum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assume이, 그죠? 가정하다, 추정하다인데 be assumed니까 수동태. 추정이 쭉 되어 왔어요. 뭘요? Dead이야라는 것이, 그쵸? They do have vocal cords. 그들이, 자, 여러분, they have만 있어도 되는데 왜 두가 있냐면 강조하는 동사 두예요. 진짜 갖고 있는 거예요, vocal cords. 그쵸? 성대를 분명 갖고 있는다는 게, 그쵸? 추정되어 왔어요. They, 그쵸? Just speak to each other. 그들은, 그죠? 서로에게 얘기를 해요. You know? 근데, frequency. 자, frequency 하면 우리 주파수 있죠, 여러분. 주파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t이야한 주파수로요. that은 관계대명사예요. Only they can hear. 그들만이 오직 알아들을 수 있는 주파수. 즉, 인간은 못 알아요. 우리는 왜 기린이 얘기하는 거 못 듣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그죠? 자기들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서 서로와 대화한다는 말 되겠습니다. It cannot be scientifically proven. 자, 그것이 cannot be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는 be proven 뭐예요? 증명될 수가 없어요. Whether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되겠습니다. They communicate or not. 그들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or not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But even if they don't Even if 심지어 뭐뭐라 할지라도 They don't 그들이 They don't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죠? Communicate 의사소통을 안 한다 할지라도 They are high 그들은 높아요. 키가 높죠, 여러분. 기린이요. Above 뭐 위에 있죠? Every other animal. 그렇죠.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높이 있으니까요. And can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Through eye contact. 그렇죠. 비록 communicate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Eye contact을 통해서 눈, 그죠? 눈을 통해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실게요. A turtle can breathe through its butt. 자, 이번에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있어요. Through what? Its butt. 버트가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답니다. The Australian Fitzgerald River Turtle. 자, 거북이 종류예요. The Australian Fitzgerald River Turtle이라는 거북이랑요. And the North American Eastern Painted Turtle. 오, 이것도... 터르, 거북이 이름입니다. 이 두 거북이는요, breathe, 숨을 쉬는데 through 뭘 통해서 the back end, 그쵸? 우리 뒤쪽 끝, 즉 butt를 말하죠. 엉덩이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Both 터르, 둘 다, 두 거북이 둘 다 can breathe through their mouths,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어요. If they so choose,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choose, 선택한다면. 즉, 입으로도 숨 쉴 수 있고요. 엉덩이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살펴보실게요. Owls swallow their prey whole. 자, owls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울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 울뱀이들은요, swallow, 삼켜요. Their prey, 그들의 먹이를 whole, 전체, 즉 통째로 삼킵니다. Like other birds, 다른 새와 같이요. Owls cannot chew their food. 울뱀이들은 그들의 음식을 chew, 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small prey items, 그쵸? 작은 우리 prey items 뭐예요? 먹이들은요, are swallowed, 삼켜져요, whole.
통째로 삼켜져요. 씹지를 못해서. While 반면에 larger prey, 그쵸? 뭡니까? 더 큰 larger preys 되겠죠, 그쵸? 우리 더 큰 우리 preys 뭡니까? 먹이들은요, are torn, 찢어져요. into smaller pieces. 더 작은 조각들로 찢어집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being swallowed, 그쵸? 삼켜지기 전에, 그쵸? 찢어집니다. ours have no crop. 자, 올빼미들은요, have no crop. 뭡니까? crop이 없대요. crop 하면 여러분 그 모이주머니 아세요? 새들이 왜 이렇게 모이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which is a loose sack. 그렇죠. 아주 느슨한 sack 하면 어떤 주머니? 느슨한 주머니. 어디에 있는? in the throat. 그쵸. 우리 목 안에 있는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죠? daddy한 역할. that serve. 자, serve 하면 역할을 하다. as what? 뭐로써? storage. 그렇죠. 어떤 저장고죠. for food. 음식을 위한 저장고 역할을 하죠. for 뭐를 위해서? later consumption. later, 나중에 consumption, 소비. 즉, 일단 통째로 삼켜두고 나중에, 그쵸? 먹기 위해, 나중에 소비를 위해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게 모이주머니인데 올빼미들은 모이주머니가 없습니다. since an hour like this. 자, since가 여러분 주어 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뜻이 1번이고요. 2번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because랑 뜻이 같아요. 여기서는 2번이에요. 자, 올빼미가 뭐 하기 때문에 lacks this. 자, lack이 여러분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food is passed. 음식이 is passed. 전달이 돼요. directly. 곧장 전달돼요. 어디로? into their digestive system. 소화 체계로 바로 넘어간대요. after 12 hours. 12시간 뒤에 they cough up. 그럼 어떻게 소화할까요? 올빼미들은 cough up 하면 여러분 기침하면서 이렇게 다 토해내는 거. 다 토해내요. the feathers 뭐예요? 그 깃털들을, 그쵸? 그리고 bones 뭡니까? 뼈들 and fur, 그렇죠? 그리고 그쵸? 우리 fur 역시 또 털 되겠죠, 그죠? 털 등을 다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in a palate 하면 여러분 알갱이, 알갱이. 근데 그게 뭐냐면 the shape of a football. 마치 그 작은, 그쵸? 우리 football? 축구공 모양의 그런 알갱이 형태로 다 토해낸다는 거죠. 12시간 돼.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야, 이거 뭐죠, 여러분? What is this? 아, it's a cockroach. 뭡니까? 바로,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다들? 이거 바로 바퀴벌레 되겠습니다. 집에 가끔씩 나오죠, 그죠, 여러분? 바퀴벌레. 쌤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자, 바퀴벌레에 대해서 굉장히 바퀴벌레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을 한번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A cockroach can live for 9 days. Cockroach. 바퀴벌레는 can live, 살 수 있어요. For 9 days. 9일 동안. Without what? 뭐 없이? Its head. 머리 없이 9일간 살 수 있대요. Oh my gosh. 세상에, 어떡해요. Decapitated cockroach. Decapitated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목이 잘려진, 와! 목이 잘려진 cockroach, 바퀴벌레는요, can survive, 생존할 수 있어요. In its headless state. 그것의 headless, 목이 없는 state, 상태에서 for weeks, 수주 동안이나 살 수 있답니다. 와. Insect nerve tissues. 자, insects 곤충이에요. Nerve tissue 하면 여러분, 신경 조직은 are distributed, 그쵸? 나눠질 수 있어요. Within each body segment, 그쵸? 각 body segment, 몸의 부분들, 몸 부분들 안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And are capable of performing. 자, be capable of 하면요, 뭐뭐를, 그쵸? 할 수 있다 뜻이에요. Performing,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뭘요? The basic nervous functions, 그쵸?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nervous function, 그쵸? 신경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nervous function, 기능은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responsible, 그쵸? for, 뭐뭐를 책임지는, 담당하는. 자, 기능은 기능인데 뭘 담당하냐면요. responsible for reflexes. 자, reflexes 하면 반사작용. 반사작용을 담당하는 그런 기본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So, even without the brain. 그래서 even 심지어 without the brain 뭐예요? 머리가 없이도요. 머리 부분이 없어도요. cockroach's bodies. cockroach의 바퀴벌레의 bodies 뭐예요? 몸들은 can stand 뭐예요? 설 수 있고요. 그리고 react to touch 어떤 touch에 건드리는 어떤
그거에 터치에 반응할 수 있고요. And move, 움직일 수 있어요. Without any problems. 어떤 문제도 없이 움직이는 게 가능하답니다. Even with their hands. 심지어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도, 즉 머리가 있을 때도요. Cockroaches spend about 75% of their lifetime resting. 바퀴벌레들은 spend, 보내요. 약 75% 그들의 인생에, 바퀴벌레 인생의 75%를 resting, ing 하는데 써요. 쉬는 데 쓴대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원래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도 바퀴벌레란 동물, 이 곤충 자체는 살아있는 시간의 75%를 쉬는 데 쓴대요. So, this headless, mostly resting state, 뭐죠? 이러한 머리가 없이 대부분 쉬는 상태도요. It's nothing new.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없, 뭐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To them, 그들에게는. 원래도 어차피 머리 있을 때도 75%는 쉬면서 보내기 때문에 뭐 머리 없는 상태에서 쉬는 거는 뭐 특별히 새로울 게 없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아주 긴 학술명이 나온대요, 여러분. The ant Peter Avis Canis Risley. 선생님도 이거 정확히 뭔지 몰라요. 선생님도 찾아봤는데, 그쵸? It's a bird.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새의 일종이에요. 새의 학술명이에요. 이 Anthera avis canis risley라는 게 is a bird. 새는 새인데 어떤 새냐면 daddy아가 중요합니다. Barks. Barks가 뭐죠? 짖는 거. Like a dog. 개처럼 짖는 새를 말해요. 새가 개처럼 짖는다? Interesting. 그죠? The bird was discovered. 자, 그 새는요. Was discovered.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디스커버가 발견하다고. 여러분 사람은 새를 발견하고 새는 어떤 사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was discovered 발견됐어요. 누구에 의해? By ornithologist 하면은요 조류학자예요. 조류학자인 Robert S.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There also are dogs. 또한 여러분 there are 있어요. Dogs 개들이 있는데 dead이야 한 개들이 있어요. Do not bark. 자, 이번에는 개는 갠데 do not bark. 짖지 않는 개가 있대요. 바로 그게 바로 the Basenji라는 건데 Basenji 그게 뭐냐면요. Smallish dog. 작은 갠데 with a silky copper coat. 여러분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Silky 되게 부드러운 copper coat. 구릿빛 어떤 털을 갖고 있는 이 작은 개는요. Does not bark. 짖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Instead 대신에 더 웃깁니다. 여러분 it yodels. 여러분 요들이 뭐죠? 요들송 스위스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요들을 한대요. 언제? When it gets excited. 그 개가 흥분했을 때 신날 때는 요들을 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요들송을 부르는 개라. 자 여러분 when 다음에 it 다음에 gets s가 붙어야죠. 그죠? When it gets excited. 그죠? 그것이 흥분했을 때 신났을 때 되겠습니다. Wild dogs. 야생개요. Like the African wild dog. African wild dog이 우리 이름이에요. African wild dog과 같은 그런 야생의 개들은 also do not bark. 짖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An ostrich eye. 자, 이번에는 타조를 보실게요. 타조의 눈은요, is bigger, 더 커요, than its brain. 여러분, 타조의 눈이 그것의 brain, 뇌보다 더 크답니다. 타조가 그렇게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다음 내용 보실게요. They are five times bigger. 자, 그들은요. 이때 그들은요. Eyes를 말해요. 우리 타조 눈들은 are five times bigger. 다섯 배나 더 커요. 자, 여러분. time이 시간이지만 이렇게 five처럼 숫자가 나오면 배수예요. five times. 다섯 배나 bigger than. 뭐보다 크다? The human eye. 그쵸? 뭐예요? 인간의 눈보다 다섯 배나 크대요. And bigger than that of any land animal. 다른 육상 동물의, 육지 동물의 그것보다, 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죠? Despite the tiny brains. 근데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tiny brains. 그죠? 아주 작은 뇌에도 불구하고 ostriches. 타조들은요. are big birds. 그렇죠. 뇌는 비록 작을지 몰라도 타조는 큰 새죠,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They can weigh, 그죠? 타조는요, 무게가 나가는데, between 어디에서 어디 사이요? 140 to 290. 여러분, LBS는 파운드라는 무게의 단위예요. 140에서 290파운드, 그죠? 에 달한대요. 선생님, 이걸 찾아봤더니, 환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63kg?
에서 무슨 140kg 약 그죠? 그 정도고요. 굉장히 무겁죠. And they're 그쵸 뭡니까 eggs 뭐예요? 알은 크기가 range가 어떤 크기 범위에 이르어요. From 3 to 5 pounds 그죠? 3파운드에서 5파운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한 1.3kg에서 그죠? 2.3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3kg 그죠? 3파운드에서 우리 5파운드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알도 크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Tigers have striped skin. 자, 이번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요, have striped skin, 그쵸? 줄무늬, skin, 피부를 갖고 있죠? Not just striped fur, 단지, 여러분, not just striped fur, 뭐예요? 단지 줄무늬, 그 털뿐만 아니라 줄무늬 피부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 겉에서 보면 호랑이, 그렇죠, 줄무늬 털 갖고 있어서 그건 다 아시죠? 근데 털 안에 있는 skin, 피부도 여러분 줄무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Many animals have different fur. 그죠? 많은 동물들이 다른 종류의 다른 털을 갖고 있죠. Some are striped. 일부는 그쵸 줄무늬고요. And some are spotted. 어떤 건 또 땡땡이 무늬. 그죠? 우리 점박이 무늬죠. But usually their skin is only one color. 그쵸? 이렇게 털은 뭐 다른 모양일지 몰라도 보통 their skin, 이 동물들의 skin 피부는 is only one color. 한 색깔이에요. 그죠? 단색이에요. However, 하지만 the tigers. 호랑이들은요, are different, 다르답니다. If you take the fur of a tiger, 만약에 호랑이 fur을 take off, 벗겨낸다면, 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you will see that. 당신은 that you'll see, 보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Its skin, 그것의 피부가 has stripes, 줄무늬를 갖고 있는 거죠. Just like its fur does, 그거의 털이 그러한 것처럼. 이때 does는 대신하는 대동사의 앞에 has stripes, 그죠? 털이 stripe, 줄무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피부도 줄무늬를 갖고 있는다는 걸 알게 될 거다. The stripes are like fingerprints. 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줄무늬들은 뭐와 같다? Are like fingerprints? 마치 지문과 같아요. And no two tigers. 어떤 두 호랑이도 have, 갖고 있지 않다. No니까요. The same pattern. 같은 줄무늬 패턴,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 마치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타이거, 그쵸? 우리 호랑이의 우리, 그쵸? 피부 이 줄무늬가 다 다르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동식물에서 찾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한번 보셨는데요. 오, 와우. They were very interesting, right? 굉장히 흥미로웠네요, 그쵸? 자, 우리 재미난 자연의 재미난 사실들로 우리 영어 공부 재밌게 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You did such a great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